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시에 상기도 폐쇄로 수면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요. 낮에 주간 졸음이나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코막힘이 있으시면은 입을 벌리고 잠을 자기 때문에 혀가 뒤로 밀리게 돼서 수면 무호흡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목이나 혀나 목젖, 인두 이런 데도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기도가 더욱 좁아져서 수면 무호흡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안면 기형이 있어서 턱이 작고 뒤로 밀려 있으면 혀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말단 비대증이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은 수면 무호흡이 더욱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간헐적인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대사장애로 뭐 당뇨나 그외 호흡기, 위장관, 그리고 발기부전 같은 비뇨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검사가 수면다원 검사가 되겠고요. 병원에 오셔서 하룻밤 검사실에서 주무시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뇌파 검사를 통해서 수면 단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각성 상태인지, 얕은 잠인지, 깊은 잠인지, 또는 REM 수면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실제로 코골이가 있다고 해서 수면다원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검사를 해보면 무호흡은 없고 그냥 코골이만 있는 분도 계시고 정상인 분도 꽤 됩니다. 핵심은 수면 무호흡이 정말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만큼 심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는 게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양압기 치료는 공기의 힘으로 기도를 넓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내 장치로 마우스피스 같은 것을 물고 자게 되면 아래턱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서 기도를 넓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코나 목젖, 그리고 편도, 그리고 혀뿌리에 대해서 기도를 넓히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강인두운동은 입안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혀를 입천장이 되고 밀어주고요. 당기면서 또 운동을 하시게 되고, 아랫니 치아에 대고 혀를 밀어주시고요. 목젖을 위로 당겨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빼면서 운동을 하시고, 좌우로 저작을 하시는 등의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20회씩 반복해서 꾸준히 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